이번에는 그 2020년 국가직 정보보호론 기출을 풀 건데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어디 부분에 까다로웠냐면 법규 부분 있잖아요. 법규 부분에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정보보호론 문제를 어렵게 낼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법규를 내면 돼. 법규를 이제 대부분 공부를 안 하니까.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저의 그 유튜브 채널인 곽국은 이쪽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번 위험 관리 갔어요. 위험 관리. 위험 관리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AVT 위험 보면은 AVT의 함수잖아요. AVT는 자산 취약점 그다음에 위협 뭐 그런 함수라고 했고 자산은 정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설 유형이랑 무형을 합쳐서 자산이라고 한다. 얘네들은 뭘 갖고 있어요?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3번 취약점은 자산이 갖고 있는 약점 맞죠? 4번은 정보 보호 대책은 관, 기, 물 맞죠?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자, 2번은 뭐가 틀렸죠? 위험은 자산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관련돼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무관하지 않죠. 관련을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세트.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답 체크 부분에 잠재성, 가능성이라고 했고 관련되어 있고 1번 자산은 유형과 무형이고 4번에 취약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위협, TT. 위협에 의해서 보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정보 자산에 속속 있는 상태. 약점. 같은 단어이죠. 정보보호 대책은 관기물,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그리고 문제 2번에 공개키 암호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1번, ECC 라빈, 그리고 엘가말, 그리고 RSA는 공개키 암호죠. 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RR, 그러니까 ER, ECC, 엘가말, 라빈, RSA, ER. 그래서 이번에 RSA랑 라빈은 소인수 분해 문제예요. 지금 보면은 R은 다 소인수 분해 문제예요. 그리고 엘가말 그리고 ECC는 이산대수 문제예요. 2죠. 2 이산대수. 2 이산대수 RR 소인수 분해. 그렇죠? 그다음에 3번에 전자 서명할 때, 디지털 서명할 때 서명하는 사용자의 개인키죠. 개인키. 뭐라고 했어요? 송계서 했죠. 송계서. 송신자의 개인키로 서명하는 송계서. 그죠? 송신자의 개인키로 서명. 그래서 나머지 얘기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느낀 건데, 오늘 강의 준비하다 느낀 건데, RR 소인수 보내고 2 이산됐더라고요. 2 빨간색 된거 봐봐. 이렇게 매칭해서 보면 될것 같아. 그리고 문제 3번 보면 X509 인증서 형식 필드인데요. 일단 이슈어 네임은 발급자예요. 발급자니까 인증 기관이겠죠? 요걸 얘기하는 거고. 서브젝트는 주체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내가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 주체, 만든 사람. 그리고 시그너처 알고리즘 아이디인데요. 발표할까? 서명 알고리즘 아이디인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 서명할 때 사용한 알고리즘 아이디인데, OID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OID로 표현해요. 적어 놓을까? OID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시를 이용해서 RSA를 했다. 여기 이제 서명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걔의 OID는 뭐 2.1.3
33.2.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딱 그 요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누가 정했어요? 요거는 그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가 있어요. 있어요. 자, 그리고 4번에 시리얼 넘버는 인증서 발급 시 부여된 고유 정보 맞죠? 시리얼 아이디 시리얼 넘버.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얘기는 없고 요거 적어놓을까요? 3번에 OID 발표할 거 발표하세요. 문제 4번에 솔트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솔트를 넣는 이유가 사전 공격을 막기 위한 거죠. 왜 어떻게 사전 공격을 막을 수 있어? 얘를 넣게 되면 키 스페이스가 줄어 커져. 키 스페이스가 커지죠. 키 스페이스가 뭐냐면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죠? 넓어지니까 공격, 사전 공격이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 되는 원리인 거죠. 솔트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스페이스와 관련돼 있다. 보기 발표하시고 키스페이스.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TPM에 여기 보면은 4번에 TPM 사용하는 이유가 인증된 부트. 인증된 부트가 뭐냐면 부팅할 때 이렇게 쭉 그 부팅할 때 그 무결성 같은 거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PM은 키 생성, 난수 발생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TPM은 신뢰 컴퓨팅 그룹 TCG에서 표준화를 한 거 맞고. 근데 1번에 뭐가 틀렸냐면 플랫폼 설정 정보가 뭐냐면 PCR이에요. PCR인데 공개 키를 사용해서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AIK를 이용해서 서명해요.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예요. 배웠다. 왜 배웠냐면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배운 것만 알려드릴게요. 배운 것만. 요건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언제 배웠다? 요렇게 배웠다.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TPM인데 AIK랑 PCR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 내가 서명하는 이유인데 서명을 왜 하냐면 내가 이제 원격으로 검증받기 위한 거예요. 원격으로 검증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 여기? AIK를 사용해서 PCR에 서명한다고 돼 있죠. 맞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난 억울해. 그래서 제가 억울한 건 뭐냐면 교수님 저 안 배웠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제가 안 가르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문제 6번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내가 나의 메시지랑 익스클루시브 OR를 하는데 G랑 익스클루시브 OR를 해요. 그러니까 G를 봤더니 내가 전 단계의 G를 암호화한 거예요. 전 단계의 G를 암호화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전전 단계의 G를 암호화하고 얘는 또 뭐예요? 전전 단계의 G를 암호화하고 이렇게 그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뭐냐면 OFV인데 이걸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일단 여기서 보면 평문 블록이 MI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EK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얘가 GI-1이 되죠. GI-1이죠. 얘는 또 이렇게 거꾸로 타고 들어와서 얘는 EK가 되고 얘는 GI-2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CVC는 이걸 기호화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얘가 보면은 EK인데 EK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 보면 MI가 이렇게 있고 여기 얘를 보면 얘는 CI-1이 되죠. 전 단계 암호문. 전 단계 암호문. CI-1과 MI를 인스크루시브화해서 걔를 돌려버리면 암호화시켜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기호 문제는 저번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기출에서도. ECB는 쉽죠. ECB는 MI를 EK 해가지고 내가 CI를 만들어버리면 끝. 맞죠? 그리고 CTR은 여기 MI가 있고 얘를 익스클루시브화를 하는데 EK에다가 뭘 집어넣어? CTR을 집어넣으면 끝. 그리고 걔를 익스클루시브화하면 끝나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기준인데 요거는 제가 옛날에 테이블로 정리한 거 그게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됐는데 지금 보면 레드북 T9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TCSC에 있어요. 그리고 ITSC 유럽 평가 기준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뭐예요? E0부터 E6까지 있어요. 나온다고 했잖아요. 농담하는 거 아니야. 나온다고 했어요. 나온다고 했어. 그리고 EL2는 TCSC가 있는 게 어디 있는 거야? CC네, CC. 기능시험이 아니라 구조시험. 그리고 4번에 TCSC는 같은 등급에서 뒤에 붙는 숫자. 예를 들어서 B3가 B2보다 보안 등급이 더 높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렸죠. 요거 정리해드렸고, 요거를 테이블로 보시면, 요 테이블 시험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 부분이 나왔죠. CC의 EL2의 구조시험. 그리고 요거, 요 순서, B3하고 B2 높은 거. 그리고 예, 유럽의 E0에서 E6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국은 애매하고. 맞나요? 됐죠? 그리고 핸드쉐이크 과정 중에 맨 처음에 클라이언트 헬로에 가는 거는 세션 아이디, 클라이언트 랜덤 난수, 압축 방법 목록, 기타 여러 가지가 가지만 얘는 안 가요. 인증서 목록은 서티피케이트 메시지에서 가요. 서티피케이트 메시지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오죠. 요 3번에서.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클라이언트 헬로, 서버 헬로는 같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3번 서티피케이트, 그러니까 인증서 목록 같은 거 보내려고 할 때는 서티피케이트에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내지 않는 거고. 문제 9번에 기본 계획이라고 있어요. 기본 계획.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계획. 왜 기본 계획이 뭐냐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 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한 기본 계획이 있는데 얘는 3년마다 그리고 요 4번에 들어가는 말은 개인정보의 보호 자율 규제 활성화. 요 용어는 아예 없어요. 요거는 아예 없는 엑스페어 아예 없는 그 지문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자율 규제 활성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따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 계획 3년 포인트인 거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자율 규제 활성화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애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얘를 빼고 다른 애를 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아니면 요거 자체를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하고서 낼 수 있으니까 요거를 잘 보시면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 10번은
얘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구하죠? G, A, B, 모드 P로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P가 얼마예요? 13. G가 얼마예요? 2. AB가 얼마예요? 3하고 2 계산하면 12가 되죠. 12가 되죠. 그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 문제 11번도 어렵지 않았죠? 얘는 128. 얘는 192. 얘는 없는 애고, 그래서 2호 읽을 때는 14라운드, 요거는 쉬운 얘기 중에 하나였고, 정리한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ESP는 뭘 하죠? ESP는 인증, 무결성, 기밀성, 뭐 재전송 방지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인증 포함되죠? 기밀성 포함되죠? 그리고 전송 모드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전기, 터세. 전송 모드는 기존 패킷, 터널 모드는 새로운 패킷. 전송 모드는 기존 패킷이기 때문에 IP 헤더를 보호하지 않고 전송 계층만 보호한다. 맞죠? 그리고 4번에 뭐가 틀렸냐면 터널 모드의 ESP는 어선티케이션 데이터는 뭐냐면 어떤 그 전체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티케이션 데이터는 뭐 아마도 포함된 보호된 데이터를 인증 및 보호된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해시 함수하고 자, 이 얘기를 물어볼게요. ESP는 대칭키를 사용해? 공격키를 사용해? ESP는 대칭키야? 공격키야? 대칭키. 대칭키 사용하잖아요. 공격키가 틀린 거예요. 대칭키 사용하잖아요. 대칭키 알고리즘 지금 온 거잖아요. 어선티케이션 데이터는 큰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선티케이션 데이터는 여기서 얘기하는 뭐 이렇게 큰뭐그그뭐 당락을 결정짓는 뭐큰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 어선티케이션 데이터, 그 암호화 인증 및 암호화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는 해시 함수하고 대칭키라는 거예요. 대칭키.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문제 13번 자원고갈. 패킷의 개수가 다수개인 것 찾으면 되는 거죠. 핑 오브 데스는 패킷의 개수가 다수개죠. 그리고 스머프도 핑 플로딩이니까 다수개죠. 핫 블리드는 뭐죠? 오픈 SSL의 버그. 스니핑은 뭐죠? 도청. 그러므로 얘두개 빼면 답은 1번. 기억니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량이냐, 다수개이냐, 패킷 다수개이냐, 아니면 취약점을 공격하는 거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문제 14번 보시면 문제 14번 위험 분석 및 평가 방법으로 옳게 짝지어진 거. 지금 보면은 전문가 나온 뭐야? 델파이. 전문가 나오면 그리고 이미 발생한 사건이 앞으로도 발생한다는 가정, 과거 자료 분석. 그리고 어떤 사건도 기대한 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나리오 만들어. 시나리오. 라고 강의를 쭉 했죠. 강의를 쭉 했죠. 자, 순위 결정법은 뭐냐면 위험에 대해서 이제 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준선 적용법은 이제 체크리스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체크리스트 이용해서. 그리고 점수법은 점수를 매기는 거죠. 위험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요 요기 부분만 볼까요?
여기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델파이나 과거제로 분석이나 시나리오는 설명을 했으니까 순위 결정 비교 보면은 그 위험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는 거 맞죠? 기준서는 체크리스트 그리고 점수법은 위험 발생 요인에 대해서 점수와 가중치 별까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자 문제 15번 문제 15번 이 문제는 잘 냈어요. 이 문제 잘 냈는데 역시나 불친절해. 뭐가 불친절하냐면 나는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국내 대리인이 뭐야? 국내 대리인이 뭔데 뭐라는 거야? 국내 대리인 시험 문제를 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뭐 그런 데서 국내에서 이제 되게 많이 팔잖아요. 되게 많이 파는데 만약에 국내 사무소가 없으면 국내 대리인을 두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대리인이 있어야 뭔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국내 대리인인 거야. 그럼 국내 대리인을 누가 하냐? 100억 원. 그다음에 100만 명. 여기까지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ISMS 인증 받아야 되는 사람이랑 받아야 되는 그 기업이랑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해. 문제가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틀려. 1번이 ISMS일 경우에는 1,500억, 그러니까 근데 숫자가 똑같지 않아. 1,500억 원이야. 1,500억 이상인 자고요. 얘네들은 국내 대리인 지정은 1조야, 1조. 별표할까? 근데 외워야 돼, 1,500억. 기가 막힙니다. 이거를 파고 든 거예요. ISMS 인증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1,500억이고요. 국내 대리인은 1조. 4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요. 1조 100억 원 100만 명. 얘기했죠.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항상 법규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숫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면 국내 대리인이 뭐냐? 만약에 국내에 해외에서 국내 주소가 없는 영업소가 없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볼까? 여기 볼까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 인증받으려면 뭐라고 돼 있어요? 1,500, 100억, 100만 명. 다 똑같은데 1,500억이 틀려요. 1,500억이. 별표. 1,500억이 틀리더라고요. 기억해 두세요. 1,500억. 됐죠? 문제 16번.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된 환경. 샌드박스. 니은. 요게 그 악성 코드의 행위를 추출하고 그 프로세스의 이상 동작을 파악하는 건데 요게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백도어 같은 거 찾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는 제가 이제 처음에 강의할 때는 집어넣었었는데 그 이후에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뺐는데 어쨌거나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같은 애들이 이제 시험 전에 나오셨겠고 샌드박스는 이제 했고 그다음에 버프슈트는 제 그 기본서에도 있는데 웹 프록시 아시죠? 프록시. 그리고 IDA 프로는 바이너리 분석 툴이에요. 자, 이 올리 이 뭐예요? 올리 디버 이거 올리 디버 이거 보세요. DBG는 디버그예요. 결론은 디버거예요. 디버거. 됐어요?
얘는 그 IDA 프로하고 올리 디버그는 있잖아요. 얘는 둘다그 역공학 하기 위한 놈이에요. 역공학 아시죠? 역공학. 바이너리에서 이렇게 소스 코드 얻어내기 위한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샌드박스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그리고 버프슈트 블랙박스 내가 설명 안한게 있는데 블랙박스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블랙박스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공격에 사용된다면 그러니까 내부를 모르고 그냥 수행하는 거. 내부를 모르는 채로 그냥 입력 대비 출력으로 그냥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블랙박스. ID 프로는 바이너리, 올리 디버그는 디버거. 그다음에 문제 17번에 윈도우 운영체제 과정 관리 설명 보시면은 요거는 넷 어카운트가 아니라요. 넷 유저. USER 그리고 게스트 액티브 노하우 맞아요. 다 맞고 유저만 틀려요. 어카운트가 아니에요. 3번에 넷 유저 그룹이 아니고요. 넷 로컬 그룹.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죠. 요거 그 기출에 한번 나왔었어요. 넷 로컬 그룹. 넷 로컬 그룹. 그리고 4번에 컴퓨터 도메인의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진 관리자 그룹은 어드민이 아니라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어드민과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완전 다르죠? 그리고 2번에 넷 유저는 그냥 일반적인 시스템 내 사용자 계정 정보 나열하는 거 맞죠?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정리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자, 커버로스 갈게요. 커버로스 보시면. 일단 1번에 양방향 인증 문제. 얘는 이제 투 파티인데 얘는 제3자, 그러니까 서드 파티 이용하는 방식 맞죠? 투 파티가 아니라 양쪽에서 서버 클라이언트가 있는 게 아니라 AS나 TGS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리고 3번에 버전 5에서는 이전 버전과 달리 DS가 아닌 AS 사용하죠.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죠? 그리고 4번에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식별 정보를 사용자 식별 정보가 뭐 클라이언트 아이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평문으로 오직 이때만 클라이언트가 AS에게 오직 이때만 평문으로 보내요. 오직 이때만 처음에만.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2번에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추측이나 캡처하지 못하도록 일회용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전송하지 않고 사전에 미리 공유되어 있죠. 사전에 미리 공유되어 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해드렸죠. 자, 그래서 일회용 패스워드가 아니라 고정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거고, 다른 것들은 그런데 이 그림으로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 요거. 4번 볼까요? 클라이언트가 AS에게 보낼 때 이렇게 보내죠. IDC, ID, TGS, TS1.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ID, TGS의 ID,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를 보내는데 지금 얘 암호화 되어 있나요? 암호화 안 되어 있나요? 암호화 안돼 있어요. 오직 여기서만 암호화가 안돼 있어요. 미안해요. 여기도 암호화 안돼 있네. 여기서 이렇게 보낼 때 IDV나 TGT, TGT는 암호화 됐으니까 IDV 암호화 안돼 있네. 그죠?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지금 암호화가 안돼 있어요. 대부분 것들이 암호화가 돼 있는데 암호화가 안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잘 봐야 돼요. 그죠? 잘 봐야 돼요. 그렇죠? 19번. 임의적 접근 통제, DAC잖아요. DAC. 2번. 역할 기반. RBAC. 3번. 보안 등급, MAC. 4번, 별표일까요? 배우긴 배웠는데, 이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LBAC예요. L은 뭐냐면, 라티스. 라티스 뭐예요? 격자. 포인트가 뭐예요? 상위와 하위의 경계를 설정해 별표. 상위와 하위의 경계를 설정한 다음에 접근 허용 여부를 결정해 별표. 자, 그리고 1번에, 그러니까 DAC가 맞는 이유는
주체가 소유권을 가진 객체의 접근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죠. 맞죠? 부여할 수 있죠?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마지막 문제 20번. 정보통신망에서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지침인데, 이것도 문제가 잘 나온 게 뭐냐면, 사전 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보안, 얘는 누가 하나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최고 책임자의 역할 시험 문제 모의고사에 한번 했었거든요. 기억나? 기억나요? 기억나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역할이요. 나머지 애들은 정보보호 조치인 거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중에서 범위가 제일 작은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보호 조치는 범위가 제일 넓은 거일 거잖아요. 아무래도 정보통신망 안정,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 정보의 불법 같은 애들은 굉장히 범위가 넓죠. 넓잖아요. 근데 사전 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보안 조치 설계 이런 애들은 뭔가 어느 기업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가 좀 낮은 애들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법으로 볼까? 법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45조의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보시면은 좀 범위가 큰데 여기 보면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보면은 이렇게 그 안에서 보면 보안 서버, 보안 조치 아니면 취약점 ISMS 수립 뭐 이런 좀 이렇게 그 기업 내부에서 수행되는 것들에 대한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020년 국가직 기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뭐 동영상 같은 것들 더 해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유튜브 채널에 알려주시면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